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쯤 용흥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1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김 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리자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신호 위반과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하며 7km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45%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